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유, 꾸리꾸리한 봄날입니다. 아, 날씨가 쨍한 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어쩌다 쨍하고 흐린 날이 더 많은 봄날이네요. 비 온대더니 비도 안 오고 비나 좀 왔으면 좋겠어요. 오늘은 제가 설란 분갈이 하고 또 나눠 심기 하고 설란은 남아프리카 뭐 이런 지역에서 와서 산비탈진 곳이나 배수가 아주 잘 되는 곳에 살던 특성대로 배수가 아주 좋아야 되겠죠. 얘들이 온 원산지에 맞춰서 거의 비슷하게 우리 환경을 맞춰줘야지만 얘들이 잘 자랄 수 있겠죠. 아주 얘들이 아주 뿌리 번식도 잘하고 아주 순둥하고 꽃도 별처럼 이쁜 아이들입니다. 이 아이들은 내한성이 강해요. 추위에 강하다는 거죠. 웬만한 데서는 남부 지방에서는 월동도 가능합니다. 근데 저 위에 중부 지방으로 올라갈수록 좀 추우면 더군다나 땅에 심는 거하고 화분에 심는 거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크죠. 화초들이 땅에 심고 이제 이 아이가 가을 되면 이제 잎이 지고 잎이 노랗게 되면서 밑에 아래쪽에 뿌리로 월동을 하거든요. 그런 상태에서 화분에 심겨진다면 추위를 더 많이 타겠죠. 그럼 뭐 보온재를 덮어준다든가 감아준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. 그리고 바닥에 정원에 심었을 경우에는 스티로폼 박스나 어차피 시들고 나면 잎들이 없고 밑에 뿌리만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 스티로폼 박스나 나무 낙엽 같은 거 충분히 덮어주면 남부지방에서는 월동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굉장히 밥이 많아요. 그래서 이게 꽃이 막 풍성했는데 이렇게 되도록 이 작은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도록 제가 분갈이를 못 해줬어요. 참 바쁩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아이만은 분갈이를 꼭 해줘야지 하고 흙도 만들고 흙도 아주 배수성에 중점을 두고 흙을 만들었습니다. 산흙, 우암도의 야생화 흙. 우암도의 흙은 뭐 야생화도 심을 수 있고 다육이도 심을 수 있고 다양하게 그걸 개인적으로 활용해서 심으면 되거든요. 그 흙을 좋다고 해서 그 흙만 100% 쓰는 것은 거기서는 하우스에서도 키울 수 있고, 근데 우리 집은 베란다일 수도 있고, 또 심어서 화분에 심어서 정원에서 키울 수도 있고, 이런 다양한 환경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집 환경에 맞춰서 흙을 가감해서 심어야 되겠죠. 우리 습한 베란다에서 여름에 굉장히 습하지만 베란다에서 키울 것 같으면 배수성에 더 중점을 주고 통풍이 잘 되도록 흙을 배 앞에서 심어야 되겠죠. 반면에 밖에서 심는다면 조금 배수가 잘 되는 진땅보다는 좀 포실포실한 그런 땅에 심어주면 좋겠죠. 그래서 저는 화분 두 개에다가 하나는 어차피 이거 다 떼서 심을 거거든요. 화분 두 개에다가 작은 화분에 심은 것은 저희 베란다에도 두고 조금 넉넉한 분에 심은 것은 동생네 정원에 갖다 놓을 겁니다. 이거 보세요. 밑에서 이렇게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작은 구근이 있죠. 작은 구근이. 우리가 그냥 저 작년에 키우던 아이도 그냥 아직 화분에 있거든요. 근데 아직 그 눈을 안 뜨고 있어요. 얼마 전에 이제 물을 줬습니다. 겨울에 휴면기에서는 아이들에게 물을 주면 추워서 이게 작은 아주 작은 구근들이 상할 수가 있으니 겨울에는 그냥 아주 건조한 상태로 건조하면은 그만큼 추위에 더 견딜 수 있어요. 다육이도 겨울에 물 주지 마라, 물 주지 마라 하는 이유가 동해 입을까봐 그러는 거거든요. 그래서 얘 아이들이 겨울에 휴면기 때는 화분에 심어졌으면 그냥 아주 건조한 상태에 있다가 초봄부터 조금 이제 잠을 깨우는 물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렇게 좀 분주를 해서 나눠서 두 화분으로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어차피 화분에 심어줄 거라서 화분에 더 키워서 더 늘린 다음에 또 정원 노지에 한번 또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
하얀 거 하나, 핑크색 두개 이렇게 섞어서 심으려고 제가 이렇게 2대1로 시켰거든요. 그래서 섞어서 심어도 이쁘겠다 싶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상처 입지 않도록, 여기 보세요. 부분들이 다 있죠. 요런 아이들이 상처 입지 않도록 살살 잘 떨어지고 있어요. 잘 떨어지네요. 이렇게 하니까. 이렇게 빡빡한데도 잘 떨어집니다. 여기 난석, 굵은 난석들이 이렇게 섞여 있네요. 그게. 이렇게 분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주 잘 떨어져요. 안 떨어질 것 같죠? 근데 흙 상태가 좋은 것 같습니다. 요런 작은 아이들이 이렇게 막 바닥에 있다가 막 위로 쑥쑥 이만큼 키가 크잖아요. 그래서 작은 것은 작은 대로 분리해서 맞춰서 심어 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그흙 배합하실 때는 꼭 밭흙이나 산흙, 이렇게 마사 성분이 많은 산흙 이렇게 섞어서 해주시면 좋아요. 상토만 하면 굉장히 여름에 물마름 때문에 고생하거든요. 그래서 밭흙 특히나 꽃 심을 때 밭흙 섞어주면 굉장히 좋아요. 오마나 여기 떨어졌네. 그 밑에 뭉친 뿌리는 다 뗐습니다. 다 뗐고요. 거의 이렇게 하나씩 분리를 거의 다 했습니다. 뭉친 상태로 안 하고요. 거의 뗐습니다. 떼서 붙여서 심어야 되겠지만 집에 있는 이런 또 동그란 화분이 어울릴 것 같아서 이 아이한테 이 아이들을 새집 찾아 주는데 씁니다. 이것들은 다 당근마켓이나 이런 데서 한꺼번에 데려온 아이입니다. 또 이렇게 요소요소 이렇게 재고를 재고랍니다. 화분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막 적당히 맞춰서 그냥 하는 스타일이고요. 뭐 크게 뭐 화분에 돈 들이고 그러진 않거든요. 핑크색, 흰색 대충 섞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. 핑크색이 더잘 자라는지 핑크색이 키가 훌쩍 더 커요. 상대적으로 키가 조금 작은 흰색을 앞쪽으로 그냥 한쪽으로 앞쪽이라 생각하고 그냥 맞춰서 심어 봅니다. 분갈이 하는데 계피 향이 솔솔 나네요. 계피, 다육이든 화초든 계피 넣으면 좋아요. 벌레들이 이 향기를 싫어한대요. 그래서 거의 뭐 병충해 없는 것 같아요. 이 슬란 자체가 병충해가 거의 없어요. 통풍 좋은 곳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병충해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. 아, 이거 하나하나서 떼서 심으니까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, 이런 거 힘들어요. 이런 거 심으면 얼마나 좋아요. 그냥 하나 딸랑 심으면 편한데. 여러 개 이렇게 막 따로따로 쌩흙 털고 막 하나하나 심어줘야 되고 이런 그 과정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렇습니다. 신경이 많이 쓰이고 또 분리해서 심으니까 또 자리 잘 잡아야지 이런 생각도 들고 흙갈이를 완전 흙을 털고 하면 또 몸살 많이 할까 또 그것도 걱정이고 집에 있을 분 집에 둘 분을 또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집에 둘 화분은 다육이 화분이에요. 또키 작은 아이들 이렇게 골라서 옆에 막 찌그러 옆에 붙어가지고 제대로 못 자란 키 작은 아이들 골라서 하나하나 다 떨어졌죠. 이렇게 키를 맞춰서 또 흙이 얘들 흙 상태가 괜찮아서 그래도 잘 떨어져요. 막 떡지지 않고 이 잔뿌리들 있는 거 다, 제가 다 떼냈거든요. 밑에 뿌리들 막 완전 엉켜있던 것은 거의 다 떼내고 이제 분갈이 해주는 것이 막 자주 막 해주지 않잖아요. 1년에 한두 번 아니면 뭐 얘들 같은 경우는 더 오래 안 해줄 수도 있으니까 흙을 제대로 털어주고 갈아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새싹처럼 사랑스럽습니다. 꽃말처럼 희망적이네요. 건강한 행복, 희망, 이런 꽃말도 너무 예뻐요, 얘들. 생긴 것처럼. 이렇게 1차로 이렇게 세워놓고,
흙을 중간에 한번 넣어주고요. 안 그러면 중간에 또다 세워놓고 하면 흙 넣기가 힘들거든요. 요 보세요. 조그만데도 요 구근이 다 있죠.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? 우리가 구근식물이에요 하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. 작년에 나눔한 슬란들은 어디에서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. 한 번씩 저희 집에서 나간 아이들이 잘 살고 있어요, 잘 크고 있어요 이런 소식 들으면 굉장히 즐거워요. 함께 같은 꽃을 키우고 있다는 거지. 그죠? 공감대가 형성이 되잖아요. 이렇게 해주고, 뿌리가 너무 깊이 묻힌 아이들은 살짝 올려서, 우리 나무심을 때 그러잖아요. 살짝 올려서 뿌리에 흙이 잘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주잖아요. 이런 식물들도 같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사랑스럽네요. 지금 꽃은 없지만, 작은 아이들 다 떼서 여기다가 같이 심어줬기 때문에 키를 맞춰 심느라 꽃은 없어요. 그래도 자라면 여름까지 꽃을 피워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이들이라 잘 키워서 여러분들께 꽃피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거 설란 사랑스러워서 많이들 키우시거든요. 분재 형식으로도 키우시고 하는데 꽃이 너무 예쁘잖아요. 꽃이 안 예쁜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? 그리고 이렇게 아이고 참 어려운 작업입니다. 그리고 이런 구근식물들은 또 늘어나는 특성이 있잖아요. 그래서 너무 작은 분에 심으면 얘들이 잘 자라지 못하겠죠. 화분이 조금 여유 있는 분에 심어주면 얘들이 번식도 더 잘할 것 같아요. 시원시원하게. 근데 지금도 분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집에서는 좀 그나마 좀큰 분입니다. 아래쪽으로 물이 흘러나올 때까지 푹 한번 주면 좋아요.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물을 줄 때는 천천히 아주 밑에 물이 흘러나올 때까지 주는데요. 이 상토 성분이기 때문에 둥둥 뜨면서 위로 물을 잘 먹지 못해요. 물을 한번 주고 조금 있다가 한번 더 주고 이렇게 충분히 아래쪽으로 흘러내릴 수 있도록 해주고요. 또 저는 저면관수, 물에 충분히 애들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저면관수를 한 번씩 해주거든요. 제가 저 화분 가리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조금 힘이 없거나 한 아이들 보면 속에까지 물이 충분히 못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. 그런 거한 번씩 살펴주시면 식물들과 더 오래 행복하게 살수 있겠죠. 오늘 이렇게 어려운 분갈이. 힘든 분갈이였습니다. 예쁘게 자라는 모습 보여드릴게요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